명령어를 단 하나도 치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GitHub 데스크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고서 집에서 해보세요. 요거를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하는 와중에 GitHub 들어가서 이제 리포지터리를 만들게요. 요거를 이제 눌러서 뉴 리포지터리 만드시는데 이미 있으신 분도 있죠. 리포지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뭐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이런 리포지터리는 그냥 막 쓰세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뭔가 올리고 싶은 게 있다 그냥 막 올리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를 할 거다 그러면은 P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있으면 PF 2, PF 3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막 올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올리세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PF를 뉴 리포지터리에서 PF 저는 많아 PF5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만들 때 꼭 이거 리드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세팅스 들어가서 무조건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눌러서 마스터 세이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아웃 있나? 옵션 여기다 맨 처음에 여러분이 키면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GitHub 데스크톱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올 건데 저는 이 바로 로그인 돼버리네요. 사인인해서 로그인 해볼게요. 네. 요거 누르면은 요거 나오는데 아무튼 로그인 안되네? 안될 수 있어요. 안되면 GitHub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누군가가 로그인을 이미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 풀어야 돼요. 로그인 풀고 다시 하겠습니다. 됐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누르셔서 요거 눌러서 이제 add를 누르시면 돼요. add 누르신 다음에 클론 리포지터리 누른 다음에 제가 방금 만든 게 뭐였죠? pf5인가 그럴 거예요. pf5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요. 안 되면 요거 검색 누르시면 돼요. 아무튼 요거 누르시고 클론 하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그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그 여러분 그 계정에 그 다음에 문서 내 문서에 그 다음에 GitHub라고 폴더 생겨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장소로 된 여기 생기거든요. 그냥 여기다가만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아무거나 한번 올려볼게요. 인덱스.html 누가 만들어놨네.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 복사해서 네. 그냥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내 PC 들어가서 여기 찾아가서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것만 누르셔도 돼요. 요거 누르셔도 이게 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있죠? 여기다 점을 쓰신 다음에 커밋 하시고 요거 눌러서 푸시 하시면 올라가요.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되나?
누르고 인덱스 시스템을 안 되면은 잘하고 있죠? 자, 나왔죠? 자, 바로 떴어요. 이거 지금 제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수정해야 된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요거 다시 눌러서 요거 좀 수정해 볼게요. 코드를 이렇게 눌러서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핑크가 아니라 그린으로 바꿨어요.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올리고 싶어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 누른 다음에 점 누르시고 커밋 하시고 또 이거 누르면 끝이에요. 자, 마지막 시나리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 이게 시나리오 중이에요. 자, 지금이 몇 시냐면은 저녁 10시에요. 저녁 10시.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올렸어요. 자, 그 다음날 학원에 갔습니다. 이해되실까요? 학원에 왔어요. 학원에 와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네, 방금 아까 같은 그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생겨요. 거기서 또 이제 학원에서 작업을 다 했어요. 하고서 또 올렸어요. 그 다음날 이제 그 다음날 날 저녁 10시에요 집에 왔어요. 집에서 내가 또 추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한 번은 요걸 눌러줘야 돼요. 최초에 한 번은 요거. 요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곳에서 한 작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요것만 익히시면 돼요. 요거 딱 한 번만 누르시고 그냥 평소처럼 작업하시고 커밋하시고 올리시고 작업하시고 커밋하시고 올리시고 하면 돼요.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는데 만약에 내가 협업을 하고 싶다. 두 명 이상이랑 작업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많이 눌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내가 작업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것 좀 적용해봐봐. 그러면은 알겠어 하고서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그 친구가 작업한 게 내 걸로 딱 병합이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됐습니다.